평범한 일상 속 뜻밖의 행운 무망지복. 하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길다면 긴, 짧다면 짧은 여름방학이 끝나고 어느덧 개강한 지 일주일이 됐는데요. 참, 벌써 여기저기서 종강을 찾고 있는 이 웃기고도 슬픈 상황이 보이고 있지만, 참 대학에서의 첫 방학이 짧게 지나간 것 같아 슬프지만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방송을 진행하게 된 것은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근데 누구시냐고요? 헤이, 모르는 척은 저예요! 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모르실 것 같기 때문에 잠시 자기소개를 하자면, 저는 지난 1학기 KDBS 우리들의 이야기로 인사드렸던 제74기 아나운서 전준후입니다. 제가 담당했던 방송이 5월 12일에 송출됐으니 약 4개월 만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되네요. 이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게 된 방송 무망지복은 평범한 일상 속 뜻밖의 행운이라는 뜻으로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는 행운을 사연으로 받아 진행하는 방송입니다. 고려대학교 세종방송국 에브리타임과 인스타그램 게시물에 있는 구글폼 링크를 통해 사연을 보내주시면 매주 2개에서 3개의 사연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드리고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요. 오늘은 또 어떤 분이 행운이 가득 담긴 사연을 보내주셨을지, 무망지복 대망의 첫 번째 사연의 주인공은 바로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알고 지낸 한 유튜브 크리에이터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사연 만나보러 가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구독자 3만 명 정도의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 크리에이터입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참 많은 시력과 시간과 노력이 들었지만 어쩌면 저는 제 주위 사람들, 특히 준우 씨가 아니었다면 훨씬 힘들었을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저는 여느 때처럼 유튜브 업로드를 위해 편집을 하던 중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게임에서 플레이한 기록들을 바탕으로 이를 녹화하고 편집에 활용하는데요. 제가 편집을 하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것 같아 촬영까지 하게 된다면 업로드 시간에 맞추지 못할 것 같았죠. 그때 홀로 커뮤니티 통화방에 있던 준우 씨를 발견하고 조심스럽게 물어봤죠. 혹시 저희 어제 플레이했던 거 촬영 한번 해보실래요? 지금 할 것도 없으니 네, 한번 해보죠. 솔직하게 말해서 도와줄 것 같기는 했지만 이렇게까지 흔쾌히 도와줄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죠. 이후 시간이 좀 지나고 제가 찍어달라고 요청한 장면들을 찍어서 보내줬습니다. 영상들을 확인해보니 처음 찍은 것들 치고는 상당한 수준의 퀄리티로 보내주어서 영상 업로드 시간에 맞출 수 있었죠. 후에 제가 조심스럽게 다음부터 이렇게 촬영하는 일을 맡아보겠냐고 했는데 이번에도 흔쾌히 촬영을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함께 일을 하면서 좋은 목소리로 컨텐츠 녹음도 도와주고 영상 촬영에 편집에도 관심이 있어 해서 여러 편집 기술도 가르쳐 컨텐츠 편집까지 스스로 맡아서 진행할 정도로 도와준 덕분에 저는 영상의 퀄리티를 높이는 데에 집중할 수 있었고 그 덕분에 제 채널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당시에 준우 씨는 고등학생이었는데 나이에 맞지 않게 사려 깊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쩌면 제겐 클로버 밭에 피어있는 한 송이의 네잎 클로버 같은 사람인 것 같네요. 이렇게 첫 번째 사연 만나보고 왔습니다. 스크립트를 쓰던 과거의 저도 그랬고 지금 이 사연을 읽고 있는 저도 손발이 참 언제 어디서나 제 칭찬을 이렇게까지 과도하게 듣는 건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것 같네요. 아닌가? 무튼 이제 제 관점에서 얘기를 해보자면 그때 저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주말을 즐기려 홀로 통화방에 들어가 있었죠. 어디 뭐 이러고 있다 보면 같이 게임할 사람들이 들어오겠지? 라는 생각으로
통화방에 있었는데 갑자기 들어와서는 영상 촬영 좀 도와달라고 한 거죠. 저도 유튜버로서 그 사람을 좋아하고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제게 일을 도와달라고 한 거죠. 여러분들도 각자 좋아하는 유튜버 아니면 스트리머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일을 도와달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을 흔쾌히 수락해서 지금의 제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이분에게 제가 영상 편집을 배운 덕분에 제가 KDBS에 지원할 때 아나운서부와 영상부를 고민하게 됐지만 그래도 이 목소리 언제 써보겠냐? 라는 마인드로 아나운서부에 지원하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는 것 같네요. 얘기가 나온 김에 막간을 활용한 75기 수습구원 앞 광고! KDBS에서 저희와 함께할 유능한 인재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번 75기 수습국어는 9월 19일까지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쿠플존 KDBS 게시판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연과 함께 보내주신 신청곡 이세계 아이돌의 리와인드 듣고 오실게요. 첫 만난 날
네, 노래 듣고 오셨습니다. 가사 중에 차원을 넘어 너에게 달려간다는 가사가 있는데 참, 이 이과 머리로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차원을 넘어서 사람을 만나러 간다라? 전 다시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네요. 아무튼 첫 번째 사연 만나보고 오셨고요. 두 번째 사연으로는 무려 현직 부기장님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엔 과연 어떤 사연일지 두 번째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제 직업은 비행기 조종사입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되려면 각종 비행 관련 면허나 자격증이 필요하기 때문에 보통 미국으로 유학을 가서 자격증을 따고 한국에 돌아와 조종사 생활을 하는데요. 이날은 제가 조종사가 되기 위해 미국으로 유학을 가던 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대한항공 이코노미 좌석을 예매했는데요. 하지만 공항을 가던 중 길이 너무 막혀 비행기 출발 1시간 전에야 겨우겨우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체크인 카운터로 갔는데 체크인 줄이 너무 길어서 제 시간에 비행기를 못 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손님, 혹시 곧 출발하는 비행기에 체크인 하시려고요? 한 직원분께서 조마조마하던 저를 발견하시고 따로 체크인을 도와주셨죠. 그렇게 제 첫 유학을 완전히 망쳐버릴 뻔했지만 그 친절한 직원분 덕분에 체크인을 성공하고 숨을 고르고 있던 찰나 그 직원분께서 또다시 제게 오셔서 손님, 혹시 프레스티지석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셨습니다. 그때 저는 운이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고 제 기분도 마치 하늘을 나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그 직원분 덕분에 미국행 비행기를 제 시간에 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13시간이라는 긴 비행시간 동안 이코노미 가격으로 프레스티지 서비스를 마음껏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후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한 저는 대한항공에 입사하여 지금은 멋진 부기장으로서 하늘을 누비고 있습니다. 그 직원분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때 정말 감사했다고 덕분에 이렇게 멋진 부기장이 될 수 있었다고 전하고 싶네요. 네, 두 번째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와, 정말 감동적인 스토리네요. 먼 타국으로 떠나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도 전에 비행기에 늦을 뻔했지만 한 직원분께서 그 비행기에 오를 수 있도록 해준 것도 모자라 더욱 편안한 비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니 저도 가끔씩 편도 2시간이 걸리는 통학길에 늦잠을 잔다거나 준비가 늦어서 출발을 제 시간에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정말 버스 기사님들이 더 빨리 가는 게 그렇게 감사할 데가 없습니다. 진짜 지난주 개강 첫날부터 지각할 뻔한 상황을 20분 차이로 모면했을 때는 가슴이 철렁하다가도 기사님께 감사한 마음이 드는데요. 마치 이 상황을 제 상황에 대입하자면 버스 정류장에서 초조하게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 저를 한 택시 기사님이 발견하시고 제게 학생 어디까지 가? 라고 하는 기사님이 저를 학교까지 데려다 주시면서 택시 기본 요금만 받는 상황에 비유를 하기엔 뭔가 2% 모자란 것 같지만 아무튼 정말 이런 사연이야말로 저희 프로그램 제목인 무망지복 평범한 일상 속 특별한 행운이 아닐까 싶네요. 그럼 사연과 함께 보내주신 신청곡 원 리퍼블릭의 런 듣고 오실게요.
good lord, give me. I can make it last 3, 4, 5 days. Living it up, but living down low. Chasing that luck before I get old. Looking back, oh, we had some fun. Boy,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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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 They tell you that the sky might fall. They'll say that you might lose it all. So I'll run until I hit that wall. Yeah, I learned my lesson, count my blessings up to the rising sun. Run, run, run. Yeah, one day, well, the sky might fall. Yeah, one day I could lose it all. So I run until I hit that wall. If I learn one lesson, count your blessings up to the rising sun. And run, run, run. Shining down on me. So take me up high, take me down low. Bury it all in somebody knows. But until then, let's have some fun. Yeah, r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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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n. They tell you that the sky might fall. They'll say that you might lose it all. So I run until I hit that wall. Yeah, I learned my lesson, count my blessings up to the rising sun. Run, run, run. Yeah, one day, well, the sky might fall. Yeah, one day I could lose it all. So I run until I hit that wall. If I learn one lesson, count your blessings up to the rising sun. And run, run, run.자, 이렇게 오늘도 두 분의 사연을 받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마치 클로버 밭 속 네잎 클로버 같다고 한 유익 유튜브 크리에이터부터 부기장님의 감동 스토리까지 다양하고 행운 넘치는 사연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 속 특별한 행운은 무엇인가요? 고려대학교 세종방송국 인스타그램과 에브리타임에 올라와 있는 구글폼을 통해 사연을 보내주시면 매주 두 분에서 세 분을 선정해 소정의 상품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또 이번 주 금요일이 벌써 추석이네요. 그럼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행운 가득 담긴 사연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하루도 행운찬 바로 보내시길 바라며 여러분들 모두 새해 복 아니 즐거운 추석 연휴 보내세요. 지금까지 기술의 김준혁, 제작, 진행의 전준혜였습니다. 감사합니다.